네, 안녕하세요, 안시아입니다. 오늘은 그레니 오늘 할 거예요. 그레니 아주 쉽게 단계를 깨보도록 할게요. 이게 어렵게 하면 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네, 제가 보기에는 1단계 가든다. 1단계가 많이 1에는 문이 잠겨요. 근데 왜 문이 잠겨? 뭐야? 됐다. 이렇게 일단은 할머니가 오는지 나왔네. 할머니한테 이때 버그를 먼저 해줘야 돼요. 왜냐하면요, 버그를 안 하면 더 어려워져요. 이렇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, 여러분들. 문이 잠겨 있어. 저는 매일매일 3단계? 그쯤에서 버그가 걸리는데요. 문이 또 잠겼나 볼게요. 저가 언제 2단계 할때 문이 열린 적이 있어요. 할머니를 기다려주고, 할머니가 계단 위로 올라가는 그 소리를 듣고 합니다. 오늘 소리 길지죠? 빨리 해야 돼요. 느리느리 해도 되지만 버그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, 여러분들. 난 그중에서 많이 되던데. 좋아요.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할머니가 올라오고, 그 다음에 병을 쳐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이네요. 문 열렸죠? 제 할머니 나오죠? 할머니가 계단 위로 올라올 때 들어갈게요. 안 오죠? 그러면 원래는 저거 잘 버그를 잘 걸려요. 근데 버그를 잘안 걸릴 때 먼저 화장실을 먼저 가보도록 4일이에요, 여러분들. 어떻게 할머니한테 두 번만 죽으면 끝이란 저가 잘 그레니를 잘깰 때가 딱한 번뿐이에요. 없어, 아, 어떡해. 해볼까요, 다시? 이게 하면 진짜 할머니보다 마지막 날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가 더 어려워요. 좋아요. 한번 그냥 껴볼게요. 버그 안 걸리고. 이건 필요 없습니다. 필요 없고 나오라고. 일단은 여기에 가서
그냥 꺼내줄게요. 왜요? 근데 우리 엄마고요. 할머니가 이제 올 거예요. 눈이 빨개지면서. 할머니 왔다 왔다 왔다. 할머니? 일어나기만 하면 바로 죽게 될 거예요. 얘를 빼면? 시장. 다시 차키 들고요. 가세요, 할머니. 갈때또 들면? 한번 잡아가세요. 거기다 두면 어떡해. 잠시만요. 할머니는 안 무서워. 쭉. 할머니한테 잡힐 뻔했어요. 아니, 죄송해요. 무슨 소리가 나는데? 여러분들. 자, 그럼 다음 주 그래니 이탈 기대해 주세요. 그럼 안녕.